자, 이번 시간에는 한 튼튼한 매듭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매듭입니다. 바깥에 한 매듭이 아니고 내부로 한 매듭 하겠습니다. 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여기서 다시 한 매듭. 그래서 옥매듭을 하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. 지금 로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. 왼쪽에서, 그러니까 시계방향이죠. 시계방향으로. 그래서 한 매듭. 반대방향으로 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매듭. 그래서 옥매듭을 해버리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내부로 한 매듭. 그래서 반대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한 매듭. 마지막으로 옥매듭. 이번엔 풀린 매듭으로 묶겠습니다. 풀린 매듭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풀린 매듭의 장점은 해체하기가 쉽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한 매듭. 반대로 돌아갑니다. 여기서 다시 한 매듭. 마무리는 옥매듭. 풀린 매듭을 하고 싶다면 접어서 묶어주면 풀린 매듭이 되겠습니다. 해체할 때 쉽습니다.